네, 안녕하세요. 모터리형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더뉴 아우디 RA V10 플러스 쿠페 모델 신차 발표 회장이 나와 있습니다. R8은 그 아이언맨에 나왔던 차죠. 그때 진짜 멋있었는데 이렇게 실물로도 보게 되네요. 저랑 한번 일단 디자인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난 세대보다 일단 이 단일 프레임이 더 얇아지고 옆으로 넓어졌어요. 그래서 더 좀 아래로 깔리는 듯한 약간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기흡 입구가 예전에는 이 헤드램프랑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좀 더 화려한 이미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카본 재질로도 이렇게 돼 있네요. 오. 사실 전체적으로는 좀 세단에 좀 우아한 이미지가 있는데 키가 낮고 또 곳곳에 이렇게 큰 공기 흡입구도 있어서 더 스포티한, 전체적으로는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엔진이 앞에 안 있고 가운데 있으니까 좀 뒤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공기 흡입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뒤로 가보면 일단 뒷모습에서 딱 눈에 띄는 거는 이 엔진 룸인 것 같아요. V10 그러면 실린더가 10개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와, 어마어마하게 하겠네요, 힘이. 이거 배기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뒷모습도 사실 지난 세대랑은 이미지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 리어 램프가 더 이렇게 예리한 LED 라인들이 더 강조가 되네요. 아우디의 가장 강력한 모델인 만큼 스포일러가 이렇게 일체형이 아니라 숨어있지 않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겉모습에서는 뭐 람보르기니나 좀 포르쉐? 911? 그런 모델들 보다는 약간 스포티한 이미지가 조금은 덜한 것만 같은데 그치만 실내로 들어가면 근데 문이 어딨죠? 아 이거 도어가 어딨죠? 손잡이 아 여기 아래 있구나. 아래 있어서 어떻게 열어 이거? 안 열리나요? 아 열렸다. 아 어머 와 실내로 딱 들어왔는데 겉모습에서는 약간 얌전한 스포츠카라는 인상을 줬지만 실내 들어온 순간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한 차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조작 버튼들이나 이 레이아웃이 운전자가 운전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드라이브 셀렉트가 여기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탁 누를 수 있도록 이게 배치가 돼 있는데 네 가지로 에코 모드는 없고 자동 모드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 다이내믹 모드 노멀 모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는 시동 버튼을 탁 한 번에 누를 수 있도록 이쪽에 딱 배치가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에는 뭐 아무 디스플레이가 없고요. 여기 계기판 쪽에만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우디 버추얼 콕핏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인식도 돼서 여러 가지 모드들을 음성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운전하면서는 손으로 조작하기 어려우니까요. 네,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있는 버튼들이 최소화된 것 같아요. 딱 있을 것만 있고 대부분은 다 여기에 12.3 이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카에서는 단연 카본 소재들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주변의 이 라인들이나 기어 레버 주변에도 이렇게 카본으로 덮여 있습니다. 시트는 딱딱하네요. 많이. 디자인은 스포티함이 묻어나는데 이런 가죽 재질이라든지 이 라인들 덕분에 좀 우아한 면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뱅앤 올룹슨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군요. 16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총 550W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아우디 R8은 전체적으로는 사실 세단과 같이 좀 우아한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키를 좀 낮춰놓고 또 여러 군데에 이렇게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를 시켜놔서 그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내로 들어오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나 스포츠카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RA V10 플러스 쿠페 디자인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소감은 간결함과 스포티함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놓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와 또 성능에 관한 이야기는 박기돈 편집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송훈 기자가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신 것이 이 아우디 R8에 대한 첫인상입니다. 사실은 1세대 아우디만 하더라도 그 인상이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좀 얌전하게 생겼고 성능도 그다지 뭐 아주 파워풀하진 않고, 물론 초반에 이제 8기통이 나오고 뒤에 10기통이 나오면서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우디 R8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과 또 우아한 디자인, 그런 부분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아우디 코리아가 그동안 판매를 못 하고 있다가 새롭게 이제 처음으로 인정받은 모델이 RS예요. 그래서 이 모델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하게 됐고, 이 RS은 2세대 RS이 되는 거죠. 2세대 RS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원래 RS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건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모델이고, 이 2세대 RS 같은 경우는 당연히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랑 같이 개발한, 그리고 우라칸의 형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라칸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가격대가 3억 중반 훌쩍 넘어가죠. 근데 이 차는 지금 V10 플러스 모델이 한 2억 5천, 2억 4천 9백만 원이니까 뭐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뭐 디자인 자체가 람보르기니랑은 좀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성능은 어떨까? 일단 뭐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성능 자체가 거의 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그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타보면서 느꼈던 게 딱 그거였거든요. 와, 정말 공포스럽게 빠르다, 정말 겁나게 빠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이 RAV10 플러스도 거의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RAV10 플러스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설명을 잠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라칸이랑 같은 플랫폼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그 람보르기니에서 갖고 온 V10 5.2리터 엔진을 장착을 했고, 그 V10 그 그냥 일반 V10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580마력인데 V10 플러스는 610마력으로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LP610-4랑 출력이 똑같아지는 거고요. 제로백이 지금 한국에서 발표하기를 제원표로 3.2초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아우디 측에 따르면은 그 타이어의 선택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뭐 3.1초가 되기도 하고 3.2초가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 우라칸이랑 거의 같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330km에 이르고, 자, 3.1초면 이전에, 아니 3.2초면 이전에 RA V10 플러스가 3.5초였었는데, 이 정도 3초대의 가속력에서 0.3초 빨라지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우라칸 시승을 했을 때도 사실 뭐 우라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그 엄청나게 빠른 거, 그게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빠르냐라는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잡았을 정도로 그 빠른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번 이 RA V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송원 기자가 본 것처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 과연 그렇게 강력한 성능을 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약간은 좀 얌전한 스타일인데, 근데 성능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V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버킷 시트도 기본이고, 아까 송원 기자가 봤던 이 고정식 카본 리어 스포일러도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V10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고요. 뱅앤올룹슨 오디오도 V10 플러스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자, 사륜 구동 시스템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차를 뭐 다음에 시승할 기회가 생기면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뭐 언제 타볼지 모르니까 사륜 구동 시스템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처음에 RA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야르도가 먼저 개발이 됐고, 그 가야르도를 갖고 와서 RS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람보르기니가 쓰고 있던 비스커스 커플링 방식의 사륜 구동을 쓰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정통 아우디의 꽈트로랑은 다른 시스템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후륜 구동에 가까운 그런 사륜 구동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1세대 RS는 타보면 드리프트가 상당히 매끄럽게 잘 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우디랑 람보르기니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하면서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이긴 하지만 좀 더 좌우 앞뒤 구동력 배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뉴트럴을 잘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서킷에서 타보면 뭐 도저히 차가 미끄러뜨리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균형감을 굉장히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드리프트가 안 되면 좀 더 재미없어진 건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정말 뭐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네, 2세대 아우디 R8은 V10과 V10 플러스 두 가지 모델이 이제 글로벌에서는 출시가 됐고요. 국내에서는 V10 플러스만 출시가 됐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성능을 내는 람보르기니 가야로도는 뭐 3억 5천 이상 넘어가 버리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억 5천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그 브랜드가, 그죠? 딱지가 아우디 딱지, 람보르기니가 아니고 아우디 로고가 붙어 있고, 디자인이 좀 더 약간 얌전하게 생겼다는 것만 뺀다면 성능 면에서는 뭐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가격 차이는 1억 이상 차이가 난다면, 지금 이게 국내 배정된 게 43대인데 벌써 이제 31대는 이미 계약이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기 눈에 띄는 게, 여기 지금 헤드램프에 여기 파란색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평상시에 많이 쓰는 하향등은 LED고요. 상향등을 켰을 때는 레이저 라이트가 딱 들어와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멀리까지 쏴준다는 거죠. 앞에서 안 비키고 깔짝거리고 있으면 레이저 광선을 쏘는 거지. 자, 뭐 이렇게 해서 아우디 R8 그 V10 플러스를 살펴봤는데요. 아우디가 너무 오랫동안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롭게 첫 선을 보이는 모델이 이런 강력한 R8이라는 게, 사실 좀 더 대중적인 모델이 빨리 이제 그 판매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R8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R8 V10 플러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모델이라는 거,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